남극바다 생물의 재앙, 브리니클을 아시나요? 브리니클은 고밀도 소금물을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의 합성어로 해빙에서 발생하여 해적까지 이어지는 극저온 상태의 바다 고드름을 의미합니다. 빙궁 아래의 바닷물이 얼어갈 때 소금 성분은 빠져나가고 물만 얼음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소금이 빙궁 아래에 쌓이면서 고염도의 소금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고염도의 소금물은 어는 점이 내려가는데 이로 인해 영하 약 50도에 다다르는 관행각 상태가 됩니다. 그리하여 관행각 고염도로 밀도가 높아진 소금물은 점점 해저 방향으로 내려오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얼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브리니클의 확장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바다를 느릿느릿 움직이던 뚱이 친척들은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